야, 세안도. 이거 세안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안범위 해당하는 작품이 끝난 다음에 피해를 누구랑 같이 이거 누구라고 그런 작품이 있어요. 나중에 드릴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운도 그렇고 전문가의 사부도 그렇고 전부 다 일단 현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정적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네요. 근데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플러스 대응 방식이야. 아, 이거 제목 안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목은 뭐 굳이 메모 안 해도 돼. 어쨌든 같이 봐둘 만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연계해가지고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대응 방식, 현실 대응 방식 이렇게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나오면 그만이고, 출제가 안 되면 그만이고, 나온다면은 같이 보고 가면 좋은 그런 내용 정도로만 생각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지만 상황이 부정적 현실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은 많단 말이야. 근데 그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대응 방식을 보이느냐는 보통 둘중 하나라고 했잖아. 체념하거나 저항하거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한도 같은 경우에는 둘다 나와요. 둘다 나와요.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둘다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에 체념적이거나 혹은 또 좌절하거나 절망한 태도를 보이는 대상도 나오고, 극복 의지 또는 이제 인고, 버티려는 자세, 요런 자세로 그려지는 대상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눠서 보셔야 돼가지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본문 바로 들어가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난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회관. 요거 세모 치시면 되겠네요. 기우듬에 간다라는 말, 기울어져 가는.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마을회관은 농촌의 쇠락. 쇠락이라고 하는 말. 그죠? 농촌의 어려움. 그죠? 농촌의 어려움. 가난. 고난 뭐다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 옆에 청솔 동그라미 청솔 한 그루가 꼿꼿이 서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야, 여기 지금 묘사되고 있는 청솔의 모습. 그렇죠? 야, 이게 서 있다가 그냥 정말로 그 세워져 있다의 의미랑 달라요. 버티고 서 있다의 의미가 조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거 이래가지고 이거를 의인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꼿꼿하게 서 있다니까 버티고 서 있다야.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청솔이 의연함이라고 하죠. 의연하다. 의지적인 모습인 거야. 됐습니까? 문제 없죠? 그러면 이제 이첫 번째 연의 이두 개가 농촌은 기울어져 가는데 청솔은 버티고 서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농촌의 현실과 청솔의 모습이 대비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됐나? 이거는 이제 어느 쪽을 강조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한다 해도 상관없고요. 청솔의 의연한 모습을 강조한다 해도 상관없지. 어쨌든 뭐둘다 강조니까. 그렇죠. 자, 이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고 두 번째는 내려가시면 한때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한때는 과거 얘기하는 거잖아. 과거에는 됐죠. 과거에는 조금만 내려가서 체크할게요.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생쥐까지 깨우던 회관 이 회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의 회관이잖아. 과거의 그렇죠. 회관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활기찬 모습이죠. 그렇죠. 활발한 모습인 거죠. 번성했던. 그러니까 번영. 또는 번성했던 모습인 거라고. 괜찮죠? 좀 그럼 1년에 나온 현재의 모습과 대조적이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플러스 현재와 대조적이죠. 과거의 농촌 모습인 거죠. 괜찮습니까? 물론 이제 앰프
됐죠. 청각이죠. 그렇죠.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현재와 대조적인 농촌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됐죠. 자, 그때부터 그 둥치가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동그라미 더욱 못 감는다. 자, 아픔을 느끼면서 누가? 청소리잖아, 이거의 주체가. 아픔을 느끼고 푸른 눈을 감지 못하는 주체는 청소리라고. 됐습니까? 납득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아, 청소리라고 하는 대상이 뭐냐면, 자, 버티고 서 있잖아. 대신에 농촌의 아픔을 같이 느껴요. 공감하고,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죠. 그렇죠. 농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지켜보는 존재라고. 그러셨습니까? 물론 이제 눈을 못 감는다라고 하는 표현 역시 의인화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소나무에 눈이 어디 있어? 그렇죠? 여기도 의인화되는 거죠. 아픔을 느끼며 눈을 못 감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형과 두 번째형 다시 한번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대비되면서 농촌은 이만큼 쇠락했고 그 옆에 의연하게 서 있는 청솔은 그 농촌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존재라고. 문제 없죠? 자, 세 번째형 가겠습니다. 회관에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 세모할게요. 대바람. 센 바람이거든요. 센 바람이 불어서 회관에 창문을 고장낼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대바람이라고 하는 시어에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농촌에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그렇죠? 그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됐죠? 청솔이라고 하는 존재는 노엽게 울어요. 마찬가지,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농촌의 현실에 분노할 수 있고요. 그렇죠? 농촌 현실에 대한 울분이자 공감이자.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거기에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청동산 밭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님. 이장님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장. 야, 이장이 지금 청동산 밭달재를 울고 넘는다라고 얘기하는, 이거 노래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노래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노래를 부른다야, 노래, 노래. 노래를 부른다인데, 여기에서 너네가 이제 오해가 생겨. 이장님은 이 힘겨운 현실에 대해서 노래를 한다고? 되게 낙천적인 사람이구나.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이 노래 자체가 되게 슬픈 노래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실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이야. 현실에 좌절하고, 괜찮습니까? 슬픔을 느끼는 존재라고. 대신에 주의해야 될게 뭐라고? 극복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괜찮습니까? 이장이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는 걸로 봤을 때 현실 극복에 의지를 지닌 인물이다. 절대 아닌 거죠. 괜찮습니까? 말 자체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기 쉬워요. 됐습니까? 됐죠. 이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물론 이장도 현실을 같이 겪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장은 현실을 겪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뒤에 갑시다.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여기 부분 다시 한번 농촌의 현실이 이거죠. 그렇죠? 뭐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활발하게 새마을 운동을 하던 그런 활기찬 모습도 전부 다 사라졌다고. 그런 궁벽, 가난함이에요. 가난함. 그렇죠? 자, 그러나 저기 난장난 비닐하우스 다시 한번 세모 칠게요. 난장난 비닐하우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소재입니다. 다 망가진 비닐하우스. 됐습니까? 자, 이것을 일으키다가 청소를 바라보는 몇몇들 동그라미 칠게요. 청소를 바라보는 몇몇들. 보세요. 그럼 이 몇몇들이 하는 행위. 비닐하우스를 일으키죠? 그리고 청소를 바라보죠? 그래서 이 몇몇들은
어려운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몇몇, 몇몇. 됐습니까? 됐죠. 또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됐죠. 고난의 현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 내에서도 좀 엄밀히 따지면 2장과 몇몇은 태도가 다른 거야. 괜찮습니까? 됐죠? 자, 마지막 하나 넘어가기 전에 체크할게요. 보아라 얘기하네요. 보아라. 보아라. 무슨 형? 명령형이죠? 명령형 어조를 썼어요. 이거는 이제 의도 뻔하죠. 강조해요.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 몇몇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괜찮습니까? 이 극복 의지적 태도, 희망적 태도, 중요성, 가치, 중요성. 되죠? 자, 그때마다 삭바람 세모마저 빗질하여 서러움 세모조차 잘 걸러내요. 그렇죠? 삭바람 역시나 되게 센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되겠죠? 자, 고난을 잘 빗질하여 그리고 농민들이 겪고 있는 서러움조차도 잘 걸러내서. 됐습니까? 그럼 지금 이거는 지금 보시면 고난과 서러움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거죠. 근데 빗질한다거나 이게 뭔가 채에다가 거른다라고 표현하는 건 구체적인 무언가처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표현 있어요? 됐죠? 괜찮죠? 자, 이런 것들을 잘 가라앉히고 정화하고,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면의 정화나, 그렇죠? 내면의 정화나 약간 다스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다스림. 그렇죠? 이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한 서러움이잖아. 이거를 내가 잘 누르고 이 감정을 잘 풀어내야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금. 괜찮습니까? 자, 그러한 푸른 숨결, 동그라미겠죠?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됐죠? 청솔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됐습니까? 청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청솔은 의지, 생명력, 희망,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게 되는 소재가 되는 거라고. 그런 청솔의 자세를 보아라. 중요하다고. 그쵸?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괜찮습니까? 그렇죠? 푸른 숨결의 청솔 다시 한번 의지와 희망의 자세. 그렇죠? 문제 없죠? 자, 마지막 년잘 보셔야 돼요. 자,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지금까지 희망 의지 막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서 갑자기 이건 무슨 소릴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아무런 노력 없이 노력 없이 그냥 희망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됐으면, 그치?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얘기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노력 없는, 그쵸? 부질없는 희망. 그쵸? 이런 걸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않는다. 그쵸? 뭐, 막연한 희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막연한 희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희망만 하고 바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까마까치가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야, 아침이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침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 배경 있잖아. 그러니까 이 배경을 타 작품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민감하셔야 돼요, 만약에. 왜냐면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대는 우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뭐야?
해가 뜨죠. 상승의 이미지가 되죠. 그래서 깨어나고 태어나고 생겨나고. 괜찮습니까? 생명. 괜찮습니까? 이런 이미지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야? 앞에 수식하는 말. 얼어 죽는 아침이죠. 그러니까 이 아침이 죽음과 저 시련과 고난의 이미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 개념, 의미와 달리 사용되었어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에서의 아침은 겁나 추운, 그죠? 시련의 그 아침에도, 그죠? 시련의 아침에도 동력에선 꼭두서니비,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동쪽에선 꼭두서니 빛이 타오른다. 야, 꼭두서니 빛은 붉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를 때그 색깔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붉은색입니다. 됐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가 좀 보여야 돼요. 이 시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년이 되기 전까지 가장 두드러지던 시각적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뭐야? 푸른색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연까지, 그렇죠? 1에서부터 5연까지는 그 중심 소재부터가 청솔이었으니까 청솔은 푸른색이지? 괜찮습니까? 푸른색이었고 마지막 년에 나온 꼭두선이 비친 붉은색이니까 색채 대비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여기서 이제 너네가 상상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색채 대비라고 함은 색깔이 반대되면 서로 상징적인 의미가 달랐잖아. 괜찮죠? 근데 이 시에서 이 꼭두서니 빛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얼어 죽는 이 추운 아침에도 태양은 떠오를 거라고. 그럼 이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는 희망과 의지의 상징이라고. 괜찮습니까? 색채 대비인 건 마찬가지지만 이게 의미의 대조가 아니야. 괜찮습니까? 둘다 의지와 희망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됐습니까? 청솔의 푸른색도, 그리고 동력의 꼭두서니 빛도, 둘다 희망의 자세, 의지의 자세. 요거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색채 대비를 통해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이러면 틀린 거예요. 너네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잖아. 색채 대비 있잖아요. 이게 왜 틀렸죠? 뒤에 이거 하면, 아, 이렇게 된다고. 괜찮습니까? 보기 끊어서 읽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번 주에도 내가 지적했던 사람들 많죠. 보기 요소 분석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문학은 특히나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대충 대략적인 표현이나 대략적인 내용은 다 알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대충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아예 몰라서 못 풀거나 아예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없어. 됐죠? 여기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안도라고 하는 건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의지적인 자세와 희망의 자세, 이거의 중요성. 요거 얘기하는 건데,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자습서나 교과서 이런 데 보시면 있는데, 아, 너네 본문 바로 밑에 있는 그 그림 보셔도 되겠다. 본문 밑에 보시면 그림 하나 있죠? 그 그림도 눈여겨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옆에다가 공간 있으니까 메모 하나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 김정호 김정희인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김정희인가? 김정희 그림에 세안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이 그림 하나 박스에다 그냥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 그림에도 이게 소나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청소리 그려져 있어요. 여기 삐죽삐죽 서 있는 이게 소나무입니다. 됐죠? 여기에도 청소리 중심 소재로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세한도라고 하는 시에서의 청소리랑 이 그림에서의 청소리 있죠. 이거 두 개의 상징성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같이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기서의 청소는 됐죠? 여기서의 청소는 실제로 이 그림이 왜 그려졌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김정희가 유배가 했을 때이 제자가 그려서 가져온 거거든요. 제자가 이제 준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버렸단 말이야. 근데 우리 제자는 이 제자는 나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찾아주었구나.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의 이 청솔은 변함없는 지조, 절개, 그래서 선비의 자세예요. 괜찮습니까? 괜찮죠? 예, 우리 본문에서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쵸? 의연한 자세 이거 얘기했잖아. 그쵸? 이 시에서는 지조절개. 변함없다라는 건 똑같아요. 성질이 변함없다는 똑같아요. 괜찮죠? 근데 이제 조금 세부적인 의미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 정도로만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림을 준다면, 그림을 준다면, 요 정도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판단해 두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세안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